이야, 좋은데요? 진짜 요거는 뭐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비주얼입니다.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 네, 메탈카드 1등!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아, 정말 키덜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변신 로봇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메탈 카드봇 S의 머슬 하이드 기간 트랙스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었던 저스티스 타이탄도 블랙 에디션까지 발표를 하면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은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나왔던 거 보여드리면 주인공 기체라고 할 수 있는 블루캅 S가 9월에 나왔고요. 레드블리츠, 시에로까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에 힘입어 머슬하이드랑 기간트렉스가 이렇게 나와줬고 2025년까지 쭉 새로운 메탈 카드봇들이 등장을 하고 출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특별히 이벤트도 두 개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네, 최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머슬하이드랑 기간트렉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인과 탱크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육중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박스 한번 보여드리면 힘이 세 보이는 머슬하이드입니다. 이름 자체도 머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색상은 뭔가 민트 색깔. 네, 민초파 계시죠? 저도 뭐 민트 초코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민초단의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요 주인공 준도 이렇게 보이죠? 준나! 모르나 여러분들? 아, 준나!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친구들은 카드에서 이렇게 필살기들을 좀 꺼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믹들도 조금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머슬하이드의 이 웨폰 카드가 베리어블 암 나와주고 머슬하이드 웨폰 카드 변신해서 크레인 부지 도끼 느낌 나와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서가 따로 지금 있진 않고요. 와, 이렇게 하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발쪽이 엄청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봤을 때 위쪽이 굉장히 잘 빠져있고 팔도 긴데 어깨도 넓어서 비율 자체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전면에서 봤을 때 가장 또 예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대윤군과 이 복근이지만 스커트 쪽에 무소? 그 느낌을 이쪽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 뿔, 복부의 뿔, 하체의 뿔까지 뭔가 요 뿔 세상이 포인트를 좀 주는 것 같죠. 뒤쪽에서 봤을 때도 등짐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요 노란색 포인트들까지 해서 뒤에도 잘 뻗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관절들이 뭐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대략적인 포징이 예쁘게 나옵니다. 아, 멋있다. 옆차기도 뭐 기가 막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매력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웨폰 카드로 변신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로 변신을 시켜주면은 나와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브암이 하나가 이렇게 양팔이 나오고요. 얘를 이렇게 접어주면 이게 여기랑 결합을 해서 X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쪽에 가려져 있던 이 친구를 올려서 도끼날을 꽂은 듯한 느낌,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이런 디테일들 좋습니다. 그래서 꽂아주고. 캐릭터가 팔이 4개인가 봐. 이야, 좋은데요? 손가락 관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등짐이 괜히 등짐이 아니었네요. 남들은 손 두 개로 전투를 할 때 얘는 서브 손까지 같이 이렇게. 반칙이죠. 목에 대한 이런 자유도도 꽤나 높고요. 그래서 위쪽을 바라보는 느낌도 가능하다. 일단 내 메탈 카드 1등! 자, 그러면 또 변신 로봇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죠. 크레인으로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카드 속으로 숨겨줍니다. 여기에 X 다시 뽑아서 내려주고 펼쳐서 이렇게 꽂아서 카드 속에 뭐 소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커버를 내려서 손을 가려주고 앞에 트레일러 헤드 쪽이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딸깍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일자를 맞춥니다. 팔 4개 때문에 빼놨던 커버를 닫아주면 덕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얘를 꽂아주고. 오, 귀여운데요? 비이클로 변신을 해도 이렇게 시그니처 뿔까지 나와 있고요. 바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붕붕 시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쳇으로 꺾어줘서 몸체를 낮출 수도 있고
쭉 뻗어서 크레인의 제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이렇게 가려지는 것들 설계가 좀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머슬 하이드 한번 보여드렸고요. 조금 더 큰 제품 기간트렉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트렉스는 탱크롤입니다. 그래서 뒤쪽 이렇게 보시면은 뭐 유조차 느낌, 그렇죠? 여기 웨폰 변신 카드는 렉스 암이네요. 용머리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오! 일체형이네. 아, 크다.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빠졌죠. 엄청나게 큰 사이즈입니다. 유조차가 이렇게 변신을 하는 건데요. 탱크롤이 이 끝부분, 여기 사이드나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깨알, 나이프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다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빨간색, 까만색, 노란색, 회색의 조합이에요. 흰색도 좀 간간이 들어가 있고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 있죠. 머슬라이드보다는 노란색 조금 더 약간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뒤쪽에서는 뒤에 유조차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덮개로 들어가면서 하체가 굉장히 좀 커진 느낌. 앞바퀴들이 네, 이쪽에 다 모여있는 느낌. 굉장히 웅장하고요. 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친구는 와, 큰 메탈 카드 갖고 있습니다. 이 메탈 카드 자체가 로봇 카드 플러스 웨폰 카드 해가지고 두 개가 합쳐서 메탈 카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메탈 카드예요. 근데 이렇게 로봇 카드를 빼내면 웨폰 카드가 되는 거죠. 이 친구도 오! 진짜 약간 용머리처럼 됐어요. 와, 엄청 큽니다. 이거 어디다 꽂아요? 아, 얘는 또 왼팔에다가 수납을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결합을 해주면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딸깍 꽂아주면은 결합이 네 군데에서 완벽하게 되네요. 웬만한 로봇들은 얘 다 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월드 히어로즈에서 이소룡이 이거 와큐! 이거 하면은 나오던 그 용머리 그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와, 어마어마한 무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친구도 탱크로리로 변신을 시켜봐야 되겠죠? 저도 뭐 처음 변신을 당연히 시켜보는 거기 때문에 유조차가 여기 앞으로 조금 해줘야 될 것 같고 빼가지고 어떻게 빼? 밑으로? 아하! 이거는 합체네요, 합체. 오케이, 오케이. 너무 귀엽다, 얘. 그래서 이걸 돌려주는 거야? 아씨. 아, 얘 너무 귀여워요. 자, 그럼 이제 얘들이 유조차로 변신을 하는 거네요. 넣어주고. 이게 여기에 이렇게 꽂히는 거잖아. 오케이, I got it. 그러면 얘 이런 식으로.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변신 짬밥이 몇 년인데 이거 뭐 못하겠니? 오케이, 오케이. 얘 이거 어떻게? 어떻게 빼? 밑으로? 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요. 여기를 닫아줍니다. 이걸로 덮어주고. 이것도 덮어? 와, 이거 디테일 쩐다. 뒷부분도 진짜 멋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꽂아주면 탱크로리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야. 진짜 요거는 뭐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비주얼입니다.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봤냐고요? 물론 봤죠. 네, 수박 겉핥기로만. 근데 그때 나왔던 요런 기간트렉스를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느낌. 아래쪽까지도 굉장히 표현들이 너무 좋고요. 윗부분도 진짜 멋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신제품들을 놓칠 수가 없다. 이건 전종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 말고 블루캅이랑 레드블리츠랑 시에로랑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블루캅 S의 로봇 모드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주인공 느낌이 있고요. 뒤에 이런 식으로 날개를 펼칠 수가 있고 얼굴도 굉장히 똘똘하게 생겼고요. 메탈 카드, 거기서 이제 웨폰 카드를 꺼내서 버스트 건틀렛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건틀렛 당연히 그냥 빠지고 이대로 끼워서 버스트 건틀렛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버스트 아머도 네, 탈부착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블루캅 너무 귀엽고요. 자, 누군가요? 지금 얼굴이 안 보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위에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친구는 웨폰 카드가 부스트 감비에라고 발에다가 붙입니다. 뭐 빨라지나 봐요. 불꽃 데칼이 있는 이 친구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붙이지 않아도 꽤나 비율이 좋고 약간 스포츠카 느낌답게, 그렇죠? 뭔가 빠르게 속력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앞쪽에 이런 터보 이런 것들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도 보시면은 네. 굉장히 잘 빠진 마스크와 함께 예쁜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에로입니다. 시에로는 웨폰 카드가 니트로 익스프레스입니다. 그 더블 캐논이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요 친구들도 카드에 수납이 굉장히 잘 되죠.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는 유일한 비행기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요. 꽤나 네 변형 기믹이 멋있습니다. 날개 때문에 양쪽에 어깨가 좀 넓어 보이긴 하지만 레드블리츠랑 좀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모습이 진짜 예쁩니다. 그렇죠? 뒤에 이 색감 자체가 깔끔하고 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루캅 S, 레드블리츠, 시에로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봤습니다. 비클 이렇게 다 같이 해놓으니까 되게 멋있죠? 이 친구들은 물론 뭐 귀염귀염해서 장난감 느낌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로봇으로 변신했을 때는 굉장히 날렵하고 비율이 좋아지거든요. 변신을 해놨을 때의 느낌 또한 너무 멋있다. 가격이 좀 괜찮기 때문에 가격 대비 퀄리티로는 메탈 카드보드 S를 강력 추천드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리뷰한 게 요 머스라이드랑 기간트렉스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더 마음에 드는 메탈 카드봇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이유까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총 10분에게 머스라이드 5명, 기간트렉스 5명 이렇게 뽑아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바로 댓글 작성해주시고 좋아요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상훈 TV 구독자 한정으로 구매자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나오고 있죠? 이모션 캐슬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선착순 구매 100분에게 메탈 카드봇 S 키링까지 또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